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피드앤그로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난쟁이 악어를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물고기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아, 역시나 모드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자. 펭귄 베이비? 제 눈을 사로잡는 엄청난 생명체가 있네요. 아, 제가 예전에 다른 모드를 통해 이 펭귄은 플레이를 해봤었는데, 이거 애기 펭귄이 또 따로 있었네요? 와, 털 뒤에 복실복실한 거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펭귄 베이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뿅. 자, 뭐야. 나 어디 있는 거야? 어? 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오! 잠깐만. 이거 펭귄 새끼 너무 귀엽긴 한데, 얘도 숨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아우! 자, 오늘 살펴보실, 두둥, 귀요미, 새끼 펭귄이에요. 너무 커였고. 호이! 와, 근데 확실히 몸놀림이 엄청 가벼워요. 와우, 점프력도 미쳤고. 자, 일단은 저의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아이짜. 지금 저의 펭귄 가족들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빠르게 이동해봅시다. 진짜 스피드가 엄청 빨라. 이 새끼 펭귄에게 이곳은 너무 험난한 지형입니다. 빨리, 우리 엄마 아빠 보러 갈게요. 자, 이 위쪽에 올라가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 아들이 왔어요! 그렇지. 거의 약간 해피피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낭낭낭나라낭낭 낭낭낭나라낭낭 낭땅 낭낭낭나라낭낭. 잠깐만, 우리 가족들 다 어디 갔나? 지금 가족들을 찾으러 오고 저 멀리서부터 찾아왔지만 혼자 남은 귀여운 애기 펭귄입니다.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무적 펭귄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아! 얘는 일단은 최대 단점이 숨이 너무 딸려요. 저 위쪽에서 눈치 살살살 보면서 일단은 저 군붕어부터 한 마리 맛있게 꿀꺽꿀꺽 해볼까요? 와, 이거 막 기본 속도가 넘사벽으로 빨라. 폐활량을 버리고, 스피드를 얻었다. 엄청난 스피드. 전어 먹자. 맛있는 청어리 고기. 얌얌쩍쩍. 그렇지, 정어리 이런 애들은 씹지 말고 그냥 한 입에 원컷에 그냥 먹어야 되는 게. 잃어버렸던 우리 형이다! 형아! 보고 싶었잖아. 근데 엄마 아빠 어딨어? 어? 왜 형밖에 안 남았어? 어? 진짜 군붕어 주제? 몸놀림이 매우 날래다 너. 챌린저인가? 무빙만큼은 챌린저인데? 일로 와봐. 심해어 발견. 얘 정도는 먹을만 하지. 이렇게 안 물릴 이유가 없는데? 아우! 이거 어이가 없네. 잠깐만, 그렇다면 차라리 고래상 한번 물어보자.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와봐! 망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된 이상 크기라도 키워가지고 슈퍼 펭귄으로 한번 진화시켜볼까? 결국에는 이 고기 관상용이었습니다. 아, 이렇다면 플랜을 바꿔야겠는걸? 이 대왕 오징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자, 체력은 125고 데미지가 1짜리거든요? 덩치에 비해 데미지가 매우 약한 녀석인데, 이 녀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미안하다. 아, 이건 왜 시작하자 물리고 있어? 내 이름은 대왕 오징어. 내 꿈은 지상 최대의 괴물, 우와, 크라켄이 되는 것이야. 자, 오징어, 대왕 오징어를 한번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은 포스가 엄청나거든요? 한입 여기다 물리기는 순간 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지금은 반건조 오징어, 예, 버터구이 오징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몸빵은 좀 세니까 1 데미지로 같이 이렇게 물어 제키면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요?
뭐야? 오. 오. 와, 공격 신기하게 한다 얘. 공격 모션이 너무 특이한데? 왜 눈앞에 고기를 두고도 먹질 못해? 한번 잡고 볼록볼록볼록 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구만. 오케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알았어. 와우, 와, 쩝쩝쩝쩝, 냠냠냠냠. 자, 한번 물고 놔주질 않네요. 오케이. 몸통은 세지만 데미지가 너무 약해. 잠깐, 나 아까 뭐 고기 하나 봤는데. 잠깐. 향유야, 나 저거 하나만 먹으면 될까? 한 입만 먹게 해줘, 제발. 오, 고기에 관심이 없어. 이럴 수가? 제 배 좀 불렀나 보네. 그렇다면 이 고기는 제 겁니다. 맛있게 냠냠쩝쩝 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냥 기본 공격 자체가 꽤 길게 들어가는 느낌이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레벨만 조금 올려보고 다른 애들 사냥을 하러 나갑시다. 슈그러스에 나왔던 거의 대왕 오징어급 아닌가요? 예, 네. 너무 맛있게 먹어. 실제로도 이렇게 먹는가? 오케이, 이 정도는 가볍게 먹는 각인가요? 자, 이제 중간에 메갈로돈이나 이런 애들만 안 걸리고 성장하면 될 것 같거든요? 체력은 200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제 슬슬 대왕 오징어 크라켄이 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어리들은 그냥 한 입에 꼴딱 삼켜가지고 맛 좋은 간식이거든요? 오! 저기 또 엄청난 시체가! 와, 이제 한 입에 다 삼킨다. 아, 이제 크라켄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어. 순식간에 16레벨 두둥. 한 방에 잡아서 물어, 제끼야! 돌리면서 물고 뜯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 유령상어 이거 맛이 조금 아까 좀 맛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질기구만. 뭔가 새로운 타입의 공격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자, 잡아가지고 돌리면서 안 놔주는 느낌? 자, 한번 또 돌리면서 물어 제껴 물어 물어 물어. 그리고 약간 자동 공격이거든요 이게. 어이? 아, 이제 넌 고기가 되어라. 핫! 정면 대결 안 하면은 고래상어도 먹을 수 있겠는데? 자, 고래상어 처리하러 갑시다. 저기 있네. 저 친구가 저를 한 입에 삼키지 않는 이상 어차피 저 못 잡거든요? 나 일로 와봐. 고래상어 야미. 고래상어 소 야미 야미. 안 놔줘요. 아, 어딜까? 아, 안 놔줄 거야. 데미지가 11 천천히 들어갑니다. 오케이, 맛있어요. 천천히 데미지 주면은 언젠간 죽게 돼있어. 11 데미지면은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잠깐만, 얘 턴 스피드가 맞아, 느리지. 야, 턴이 너무 느리다, 이거. 인간적으로 턴이 없는 수준인데? 다 잡은 물고기인데 놓칠 순 없지. 일로 와! 아우, 좀 죽어라. 자, 돌리면서 고기로 만들 준비 되었습니다. 맛있는 고래상어 고기 야비. 오케이! 모! 21레벨 두둥둥. 그렇다면 이번 목표는 21레벨은 메갈로돈이나 이런 애들은 솔직히 힘들어요. 상어존으로 가가지고 일단은 상어 녀석들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근데 레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쟨 안돼요. 21레벨 정도는 백상아리 정도는 비빌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타이거 샤크부터. 오징어 먹물 파워! 아, 죽을 뻔했네. 여기 아니야. 여기 내 공간이 아니야. 야, 터내라. 야, 밑에 난리났다. 그는 좋은 버터구이 오징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21레벨까지 찍어가지고 저기 뭐냐, 백상아리
아까 못해본 백상아리랑 싸움 좀 해봅시다. 21렙 대왕 오징어랑 백상아리랑 정면으로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잠깐만 니들 잡아먹으려면 요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빠밤 백레벨 진화. 일로와. 도망가는 애도 그냥 그대로 돌리면서 한방에 잡아먹어버리는 클라스. 심해 크라켄이 되어버렸어. 자 지금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신나게 물어 제끼고 있죠? 잠깐만 뭐 무는 거야? 아니 일로와봐. 와봐 먹어